자, 그럼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,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또 투자 전략 세우는 전문가의 시선 확인해 보겠습니다.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. 자,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부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 좀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안간힘을 시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무래도 중요했던 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, 그리고 또 LG전자도 아마 오후에 잠정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. 뭐 반도체에서만 영업이익이 30조 넘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영업이익이 13조 8천억 정도 나왔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이제 15조 10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컨센서스만 8%가량 하회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컨센서스 그 부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 특별 성과급 지급이 대략 1조 한 2000억 정도 그 정도 내외로 지금 그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추정치 부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그 4분기부터 반도체 가격 하락에 인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었고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외국계 리포트 보고서도 그동안 있었지만은 그러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실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. 부문별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폴더블 쪽에서 상당히 그 실적이 선방했을 거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폴더블 관련 종목들, 그 폴더블 쪽의 부품이라든가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주가가 좀 강한 이유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파운드리 쪽 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요게 일회성 투자 비용도 한 2-3천억 정도 그 들어간 걸로 추정한다는 유한타 증권 보고서도 있어서 아마 그 일회성 비용으로 인한 그 컨센서스 하회이지 실제적으로는 부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반도체 매출도 작년보다도 재작년보다도 20주 정도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지금 벌고 있는 모습이어서 올해는 실적이 반도체 쪽이 더 좋을 것 같고 또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서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파운드리라든가 특히 이제 SSD 특히 테슬라 쪽으로도 지금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이슈들이 올해 많이 벌어져서 저는 삼성전자 지금 구간도 좀 우리가 담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외국인들이 꾸준히 삼성전자 사고 있다는 거 기관들도 사고 있고 또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선물과 선물 동시 매수하고 있거든요. 삼성전자 중심으로도 매수가 들어오니까 뭐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냥 기다려 보시고 비중이 별로 없다 하면은 뭐 지금 접근도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나씩 일단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. 실적도 잘 나왔고 또 이제 M&A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